안녕하십니까. 12월 1일 목요일 해양수산입니다. 택배로 왔네요. 오늘 20척 있습니다. 소형 2척, 관광망 18척. 이 3개짜리 풀칠 바로 위에 거 하나하나 보통 여기부터 이제 삼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위 아래 하나씩 이것들은 풀칠들. 고기들이 판장에서부터 이렇게 마르기 시작합니다. 잘 보이실려나? 이렇게 건조하게 말라요. 바람 많이 불었죠? 눈 볼 때 금태 있고요. 큰 것들, 조기 큰 것들 내놨습니다. 오징어 조금 보이네요. 노돌이 조금 있고. 장어랑. 어제도 이제 저기 건강원으로 두 마리짜리, 2미짜리 큰 거. 한 마리 막 6kg, 7kg 되는 것들 건강원에서 또 부족하다고. 약용으로 많이 씁니다. 자랭이도 보이고요. 배마다 이제 조개는 큰 것들 따로 뺐네요. 이쪽은 갈치들, 마리 갈치랑. 보세요. 마리 갈치 10미짜리도 있네요. 10미짜리는 원래 잘 안 만드는데 관광망은 4미 4미 뒤에 5미 3미. 예를 들어 보면 어제 한 말씀 드렸잖아요. 고기 한 상자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상태가 틀립니다.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이 친구는 두 마리가 이렇게 기스가 많죠. 첫 번째하고 세 번째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세 개짜리. 조금 병어. 자랭이 새끼들. 병어 새끼들 많이 나왔어요. 자, 조금 큰 것들. 가운데는 풀치 바로 위에 거. 이쪽은 풀치들. 자랭이, 잡어쪽, 달고기, 달병어. 이렇게 달 문양이 있습니다. 이거를 또 어떻게 만들어 먹냐. 생선가스 같은 거. 살이 많으니까. 흰살 생선이라 크게 막 살의 맛은 딱히 없는데. 다양하게 또 써야죠. 요리사는. 보통 갑오징어 지금 제 어른들 손바닥만한 거 12마리 있고. 잘 안 보인다고 하면서. 속은 좀 작고. 아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. 겨울 되니까. 참돔 장 것들하고 큰 것들 저쪽 바라조기들 저쪽 있고. 조기 보러 가봅시다. 자, 어떤 놈 있어요? 조기 바라조기 보통 한 10마리 이게 좀 크고 좀 작다. 큰 것들 하나씩 있네요. 와, 바닥이 미끄러워요. 살얼었습니다. 이쪽도 좀 큰 것들, 띠 위아래 하나씩 있는 것들. 40미터 병어, 30미터 병어도 많이 잡았어요. 우와. 전부 다 이게 병어 새끼들입니다. 자랭이. 자랭이도 지나서 대삼치 하나 있고요. 가자미도 이제 조금씩 나오네요. 겨울에 가자미 구워먹으면 맛있죠. 살짝 말려서 구워도 맛있고 그냥 구워도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찢어서 먹습니다. 8온라인 지나서 갑오징어 많이 있네요. 작은 거 많이 빼놨습니다. 잘 보이시려나. 요만하면 애기들 손바닥 먹는 것도 많이 빼놨어요. 그러면 이제 이미 상인들도 그거 압니다. 얘 엎어보면 평균적인 시험이 좀 좋으니까 다른 데보다 더 비싸죠. 입에는 또 안 빼놨네요, 장군을. 우와, 명성어 큰 거. 이거 얼마 나갈지 궁금합니다. 작년에 뭐 100만원, 200만원 막 부르는 게 값이던데. 뭐, 키로로 하면 몇 키로 될까요? 10키로 넘을 것 같은데, 30, 40키로 될 것 같은데. 자, 마리 갈치들, 띠 없는 대갈치,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21 상자 있네요. 보통 위에 네 마리 크고, 속은 조금 작고, 3지에서 3.5지 되는 것들. 이 하나는 3.5지에서 3지 되고, 보통 위아래 띠 하나씩부터 3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쩌고, 깨짱.
왼쪽은 눈볼대하고 덕자들도 좀 보이네요. 갑오징어. 갑오징어 이제 저희는 막 통찜 이러는데 시장에서 잘 자란 것들 냄비에 막 부숴가지고 그냥 막 끓여 먹었어요. 된장 좀 풀고 막 가위로 그냥 싹둑싹둑 안에 간만 잘라가지고 잘라내고 듬성듬성 썰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갑오징어 좀 병어 종류 오늘 많습니다. 병어 종류 많고 갑오징어, 갈치, 그리고 씨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갈치들이 많다. 조기는 좀 덜하다. 이렇게 큰 것들은 고미로 담아가지고 보이고요. 이렇게 한 마리씩 기순한 것도 있네요. 이게 또 집집마다 틀리더라고요. 저희는 그냥 토막 쳐서 구워 먹는데 이제 비닐을 일일이 칼로 가전집에서 100개 사갖고 드시는 집들이 있더라고요. 집집마다 조금씩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글씨들이고 갈치들이 많습니다. 전체적으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쭉 뚫고 다 먹을 수 있어요. 여기가 오미들. 갑오징어가 많고 갈치가 많다. 백조기도 조금씩 오징어 한치 한치 위에 이렇게 보통 8마리 10마리 크더라고요. 속은 또 작습니다. 벗겨진 것도 많고요. 큰 것들 조기는 오늘 많이 안 보이고 갈치가 많다. 갈치 주말까지 배 없어요. 오늘 조금이라 애들이 또 하루 이틀 쉽니다. 쉬고 이제 처리해서 주말경에 나갈 듯 합니다. 다음 주 중반이나 돼야 이제 배들 들어올 것 같고요. 유자망도 원래 오늘 싹 들어오는 날인데 바람 불어서 하루 이틀 전에 다 들어왔었죠. 그래서 9척, 10척씩 배들이 있었습니다. 눈볼 때 이렇게 큰 것들. 타지역보단 조금 싸도 그래도 기본적인 단칸에 있다. 자, 오늘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주말까지 배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.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내일은 있어도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없을 확률이 높다. 자,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. 매일반 상품들 앞부분에 사진을 넣어드리고 그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까지 매일반 사진이에요. 경매는 이 정도 물량이면 한 8시? 8시까지는 또 경매 계속 진행합니다. 7시 넘어서까지.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올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한 6시 반 40분? 그 시간까지 매입한 품들을 이렇게 합니다. 필요한 것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문의도 주시고요. 오늘도 몸은 추워도 마음은 따뜻한 12월 되십시오. 손가락 엄청 시렵네요. 감사합니다.